안녕하세요.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. 오늘 선보일 요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에 완성해서 먹을 수 있는 팽이버섯 떡밥입니다.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. 밑둥을 잘라낸 팽이버섯을 가닥가닥 찢어놓고 양파 반 개를 채 썰어둡니다. 대파 흰대 27g은 파기름을 내기 위해 송송 썰어놓고 초록 이파리 7g은 완성 후에 얹을 고명으로 사용하겠습니다. 느끼함을 잡아줄 청양고추, 마늘 두 쪽을 다져놓고 즉석밥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팬에 식용유 두 스푼 둘러서 대파 흰대와 다진 마늘을 타지 않게 볶다가 양파를 넣고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. 버섯들이 노곤해지면 맛술 두 스푼으로 숨을 죽이고 팬 한쪽에 진간장 두 스푼을 눌린 후에 섞어줍니다. 굴소스 한 스푼과 썰어둔 청양고추를 넣고 풋내가 사라질 때까지 볶은 후 접시에 즉석밥과 볶아둔 재료를 모두 담아 마지막으로 노른자 하나 올려주면 완성.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맛까지 확실하게 보장된 완벽한 한 그릇입니다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끝.